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앓고 있는 파킨슨 병은 우리나라에도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데는 이상이 없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꼬이거나 힘이 빠지는 병입니다. 그런데 뇌세포를 파괴하지 않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법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파킨슨병은 초기엔 약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5년 이상 되면 약효가 크게 떨어집니다. 사지가 떨리고 꼬이고 힘이 없어 행동이 느려집니다. 열흘 전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치료를 받은 파킨슨병 환자입니다. 손떨림도 없고 걷는 모습도 자연스럽습니다. 약이 듣지 않아 일상생활을 거의 할수 없었던 열흘 전과 비교하면 증상이 크게 나아졌습니다. 걸을 때 손이 안 내둘러지고 지금은 잘 내둘러지고. 파킨슨병은 뇌의 특정 부분 신경세포가 파괴돼 신경 전달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가 줄어드는 병입니다. 뇌신부 자극술은 파괴된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신호를 차단합니다. 정기적인 자극을 줌으로써 비정상적인 흥분 상태를 다시 정상화시켜서 환자가 정상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뇌의 특정 부분에 가는 전극을 심어 지속적인 자극을 주게 됩니다. 자극 발생기는 쇄골 밑에 심는데 배터리 때문에 5년 정도 뒤 다시 갈아줘야 합니다. 5년 이상 장기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시술 환자 7, 80%는 만족합니다. 세포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고 앞으로 줄기세포 등 여러 가지 치료법이 나왔을 때까지 가계 역할을 할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지금까지는 이상적인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이 치료법은 올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치매같이 뇌 전반에 문제가 있는 병은 안 되지만 파킨슨병이나 수전증처럼 이상운동 질환이나 간질, 강박장애, 난치성 통증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